또 변해? 뭐야, 얼굴이 아예 없어졌는데? 인형이 웃었던 이유를 알았다. 인형은 역시나 집에 돌아와 있었다.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고 웃고 있다. 엄마,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아예 얼굴이 사라져버렸네. 좀 가라 제발. 던져, 던져. 아, 깜짝이야. 적당히 좀 맞자. 이제 얼굴 없는 걸로 지나서 또 어떻게 지나하려고 그러지 너? 마, 정체를 드러내. 에라이 마구마구 뿌려줍니다. 버려. 아, 이제 강에서 강으로 던지는 거는 부족해. 뭔가 뭘로 변하니? 어? 뭐야? 이제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아? 혼자 있는데 인형이 나를 보고 웃고 있다. 버려도 마구마구 버려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검은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다. 검은 나비? 갑자기? 이건 또 뭐죠? 소금간 야무지게. 와, 이제 얼굴 없는 인형 던지니까 뭐랄까, 오히려 인형이 뒤집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거 아이고, 시작됐구만 또. 착착혀. 강에다가 인형을 버려도 계속 돌아오자 논밭, 산기슭, 절대로 다시 찾아오지 못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인형을 버렸지만 인형은 돌아올 때마다 더욱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올 뿐이었다.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인형이라고 할 수조차 없어. 이 끔찍한 모습 보세요. 이게 그냥 괴물이 아니고 뭔가요. 이제는 강에다 버리는 걸로는 택도 없어. 신사에다가 갖다 던지고 와야 될 것 같아. 와, 제발. 다른 귀신님이 있으시다면 저 인형 좀 가져가 주세요. 좋아, 얼굴이 변한다. 어? 남자는 자신이 신관이라고 말했다. 버리는 장소가 신사에 가까울수록 인형은 약해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아무래도 뭔가 신기하고 관련된 장소이다 보니까 악령을 정화시키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신관님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인형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내가 그렇게나 말했는데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줘 왜. 어? 거의 뭐 이제 최종 진화 형태가 돼가고 있는데요. 얼굴이 완전히 흘러내렸고 입만 남았어요. 와! 흔들지 마! 아이, 진짜! 너 왜 그래? 물렀거라! 허이, 정화를 해주마. 자, 이제 괜찮아. 신사에서는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부적! 붙여! 마구 붙여! 괴롭지, 자식아. 어?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왜 목이랑 얼굴이 이제 띄어져 있죠? 이제 인형과의 멸망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형 완전히 정화시키고 다시 원래의 일상을 되찾고 말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인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쁜 인형이 인형이었지만 점점 형태를 잃어갔어요, 얘가. 이야, 저는 이때부터 좀 굉장히 무섭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굴이 사라지고 완전히 일그러지면서 이제는 인형이라고 할 수 없는 형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남은 얼굴 단 다섯 개. 와, 새로운 괴물로 변했어. 인형은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집에 돌아온 건 어째서일까? 제발 좀 이제 사라져.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신관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이거 약간 처음이랑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괴상해졌거든요. 괴물로서 최종 진화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에이, 부적이나 먹어라. 자, 다시 한번 신사로 보냅시다. 아, 이 무한루프 같은 영혼의 굴레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 인형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아... 신관님은 포기하지 말고 인형을 계속해서 버리라고만 하시고 도와주진 않는다. 그리고는 조만간 인형이 오지 않게 될 거라고 신관님은 그렇게 말했다. 어? 이제 끝이 보이는 건가요? 야, 머리 흔들지 마. 야, 그 얼굴로 머리 흔들면은 기절각이라고. 임마, 가만히 있어. 이제 막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고.
해골 괴물로 돼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뭘로 변하나요 또? 아, 이 지긋지긋한 인형 끝내자고!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가님은 말했다. 역시나 잘 모르겠다.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해서 인형을 버렸더니 인형의 얼굴이 괴로운 것처럼 느껴졌다. 인형이 포기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오오오! 얼굴에서 또 다른 이제 얼굴이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자,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남은 얼굴 단 두 개.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인형의 정체 과연 뭘까요? 결국엔 이 신관에서 끝을 봐야 되는데. 인형아, 너 진짜 뭘 원하는 거니 나한테? 자, 진정한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이 저주받은 인형아. 오! 새로운 친구 버려줘.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 뭔 소리야 이건? 아까 얼굴 안에 또 다른 얼굴이 있었던 애가 지금 튀어나와서 원래 있던 인형을 잡아먹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에라이! 부적으로 정화시켜! 아, 이제 남은 얼굴 단 한 개. 과연 이 인형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제발 나 좀 그만 좀 내비둬. 나 갈래. 여기서 끝장을 보자 진짜. 오케이.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좋아! 인형의 진짜 정체는? 어? 뭐야? 인형을 버리고 오는 길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무서워져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길모퉁이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달려들었다. 그리고 눈앞이 새까맣게 변했다. 어? 교통사고 당한 건가? 어이, 괜찮니? 어디 다치진 않았어? 어이야, 소름돋아. 남자의 목소리. 의식은 점점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이 걸려온 것은 내가 아니었다. 아픈 데는 없니? 남자의 어깨를 빌려 바닥에서 일어난 것은 여자아이. 네, 멀쩡해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돌아본 여자아이는? 나와 같은 얼굴을 한 여자아이. 인형 버려주실래요? 안돼! 영혼을 바꿔치기 당했어! 엔딩 그 첫 번째. 버려진 것은 나. 아! 결국 난 그 인형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고 영혼을 바꿔치기 당한 인형 속에서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